의료 한류의 인기가 높은 중국에서 한국 의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의사 행세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중국 TV에 보도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칭다오에 사는 24살 중국인 왕모 씨는 복부지방분해 시술을 받았습니다. 왕 씨는 한국 의사가 와서 시술한단 말에 1000위엔, 우리 돈으로 18만 원을 아낌없이 냈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받은 직후 배에 구멍이 생길 정도로 피부가 썩어가는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알고 보니 왕 씨를 시술한 45살 박모 씨는 한국인 의사가 아니라 한약방 아르바이트 경력이 고작인 불법 시술업자였습니다. 박 씨의 불법 시술 현장은 중국 TV에도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된 박 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에서 급성장하는 의술 한류를 빙자해 불법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간 8조 원 규모로 성장한 중국 성형시장에선 한국인 의사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他们都是在一向被大家看作可以生产和制造出美丽的韩国做的整形手术。 하지만 최근 중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의료 사고가 잇따르면서 세계 3대 성형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시장에서 의료 한류의 인기를 스스로 걷어차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